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진 작가라고 합니다. 저한테 빛이라는 거는 삶을 바라보는 제 가치관이기도 하고, 삶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망이고 꿈이고, 이제 그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주던 이제 큰 이모분이 아가씨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어떤 슬픈 기억이라기보다 사실은 빛나거나 아니면은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만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삶이라는 게 멀리서 저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도 굉장히 그냥 반짝거리는 어떤 순간일 뿐인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괴로운 이런 일들이 다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거는 내 경험이기도 하고, 이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또 깨달음이 있고, 그냥 그렇게 반짝이는 일이 아닐까 해서 빛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 저에게 이 작업실은 동굴 같은 제가 쉴수 있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운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서성이거든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성이는 것 같아요. 이방저방 다니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많은 작가들이 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런 곳이고, 그리고 아주 감사한 곳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작업실을 가진 지가 제 평생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을 젊었을 때 여행도 다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업 작가로라기보다 되게 많이 그냥 걸어 다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개인전이 있을 때에 어떤 한몇 개월 정도만 작업을 몰입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었던 작업을 신나게 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개인 레슨도 이제 점점 줄여가고, 그동안에 그리고 싶었던 어떤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그렸고, 그때쯤에 저에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그리다 보니, 첫 전시 때는 꽃을 주제로 그렸고, 두 번째 전시는 이제 샹델리에를 그렸는데, 다 공통점은 있어요. 그 삶에 대한 것이고, 다 사실은 빛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느꼈던 이제 그런 상황에 맞는 어떤 주제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가 조금은 벗어난, 그리고 색이 조금 더 빠진, 좀더 단순화된 그런 빛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별도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샹들리에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근데 지금 하시는 방식들은 다 제가 쓰는 작업 재료니까 이제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 바탕을 칠하셔도 되고, 한 분이 한 장만 그리는 게 아니고 두장 이상은 그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빛을 그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한테 제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된 어떤 기도 같은 건데, 산다는 게내 의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값진 시간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누구나 고통이 있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저 멀리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 어떤 고된 매일매일은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로 보면 그냥 하나의 빛으로 그냥 굉장히 찰나 같을 수도 있으니,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보면 빛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대학로에서도 한 1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도 5년, 또뭐 인도에서 1년 여행이었지만,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랑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이 마을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변화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데, 이 근처에 그렇게 이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그림에 관심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가끔 가다가 한번 가서 구경해도 돼? 하시면 제가 막 정리도 하고 차도 대접하면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오늘 이런 기회로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은 수의 분들이 좀 협소하지만 오셔서 작은 오픈 스튜디오처럼 이제 이런 경험도 하시고, 아, 우리 가까운 이런 곳에, 이런 축택가 같은 이런 곳에도 저렇게 밤새 고민하고 서성거리고, 또 그런 작가도 옆에 우리
지금 옆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